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래서 좀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어떠세요, 우리 유리 씨는?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.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유리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.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,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, 이런 부분이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,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. 단톡방. 이런 얘기를 들었다.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,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.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.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한 걸 보태자면 절망스럽다고 막 느낄 때가 많아요. 아, 내 잘못인가?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보통에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 반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썼다 지었다 하면서. 그러셨군요. 네.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.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. 그럼 아 과격? 이러면 어떡해요? 그러면 이제 그 반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. 어머 죄송해요.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.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. 얘나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,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물론 엄마가 사과도 해야죠. 그러나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부모로서,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. 이러면 선생님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.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? 그럼 선생님이 아니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.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안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. 안 네. 되어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. 네. 정확하게.